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상품권을 사들여 이른바 깡을 하고 있다는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매년 상품권 깡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 재래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은 경기가 위축될 때마다 특정 기간을 정해 10% 할인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세 차익을 이용해 상인들의 배만 불리는 상품권 깡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하기가 어려운 데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고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적발된 3,200여 건 중 실제 가맹점 취소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3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 금액을 매월 집계를 합니다. 불법으로 유통된 소지가 있으면 현장에 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을 통해서 온누리 가맹점을 탈퇴시키거나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상품권 깡이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현금처럼 사용되지만 과세도 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처럼 사용을 하니까 현금 영수증이 되긴 하거든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그게 매출에 잡히잖아요.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한다든지 하면 과세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상품권이 제도의 허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혈세 낭비만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품권 부정 유통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최초 취지가 무색해져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